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나만의 기술로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교수님의 창업 도전기 함께 만나볼까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남대학교. 그 중심에는 학생들의 교육과 사회 변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부 전염물 분석을 가르치는 신태선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던 중 발견한 신기술. 신태선 교수는 이 기술을 사회에 적용하고 싶어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 사업이란 교수님들의 대학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여 교수님들이 보다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외길 인생. 교수들은 창업에 있어서는 새내기나 다름없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는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창업과 달리 교수들의 창업은 학술 연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실험실에서 연구만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화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화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창업하기까지 행정적인 것서부터 일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 특화형 사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좋은 시설과 충분한 재료를 통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 어류 가공 후 폐기되는 어류 부산물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추출하고요. 추출해서 정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아이템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국가연구사업. 신태성 교수는 이 연구에 참여해 기존 콜라겐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풍부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가 국가연구 과제를 통해서 정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간단한 기술은 아니고요. 우피나 돈피 같은 경우에는 실을 만들기에는 그 특성상 우수한데 어피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피는 그 조직상 그 콜라겐 그 강도가 약해서 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정제를 높이면은 이 콜라겐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구과제 끝에 어피로 실을 만들 수 있는 정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게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특허를 받은 이 도구는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넘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어피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싼 게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율이 높습니다. 보통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율이 되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또 우피나 돈피 같은 경우에는 면역 거부 반응이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지만은 어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함께 연구하던 대학원생과 시작한 창업. 이제 막 개발한 기술이라 제품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연구, 도구 개발, 투자 유치까지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피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이런 부분까지도 활성화돼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콜라겐은 거즈나 밴드로 만들어 피부에 녹는 안전한 의료용품이 되기도 하고요. 섬유로 만들면 뼈나 연골, 피부 조직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몸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은 물론이고 미래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말이죠. 현재는 의료용 그 소재로만 생산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료기기를 만들든지 또는 그 실을 섬유를 만들든지 해서 더 많은 제품을 다양화하고요. 또 현재는 어피로만 하지만은 우피나 돈피 또는 뿔, 말 발굽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아주 다방면으로 콜라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춘을 바친 연구가 세상을 바꿀 중요한 기술이 되고 그렇게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들의 아이템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연구에 집중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보다 손쉽게 저희 창업콜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본인보다 학생을, 학교를, 사회를 생각하는 교수님들.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그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